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순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서, 정철호. 올 때는 순서가 있더니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올 때는 달랐지만 갈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라는 말은 정하여진 기준에서 말하는 전후, 좌우, 상하 따위의 차례 관계를 말합니다. 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삶과 죽음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건강 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러한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같이 태어날 수 없지만 죽는 날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삶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순서, 정철호. 올 때는 순서가 있더니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올 때는 달랐지만 갈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